소양강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된 소탱이 골에서 10살 사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소탱이 골. 할아버진 산 위에서 밭을 지키고 사나와 할머니 집에서 여름밤을 보낸다. 도깨비 힘 세죠? 매일 사나의 등하굣길을 챙기는 할아버지. 그런데 돌투성이 산길에서 오토바이가 멈춰버렸다. 아유, 힘을 못 쓰냐, 엄마. 돌투성이 길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오토바이. 75 할아버지와 10살 손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유, 좀 도와줘요. 아유, 이거 좀 밀어줘. 할아버지, 핸들 꼈는데. 아하, 비켜봤지 또. 비켜봐. 내려가야 돼. 다시 올라. 아유. 경사가 완만한 곳. 이제 다시 시동을 걸어 그 반동으로 언덕길을 올라야 한다. 아, 이제 됐다. 곧 비켜.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멀고 험하다. 됐어. 됐다. 아유, 사나야. 네? 네가 커서 돈 벌어서 할아버지 다니기 좋게 포장 좀 해줘. 네. 아유, 힘들어 죽겠다, 할아버지. 먼 훗날에도 이 돌길은 여전할지, 그때도 오늘처럼 사나 곁에는 할아버지가 계실지. 기약 없는 약속이지만 사나의 대답이 순하다. 소탱이골. 깊고 푸른 자연 속에서 노부부의 바람을 안고 소년이 자라고 있다. 말로? 공부 좀 하라니까? No, I don't. 아이고, 너? 응. 책도 안 보고. 아까 봤어요. 뭔 책을 봤어? 안 먹었냐? 몰라요. 예쁘다. 다행이다. 근데 공부 다 했어? 네. 공부 다 했대요, 언니. 맨날 다 했대요. 아저씨한테 챙겨달라고 보여드리고. 어? 사나 공부 좀. 아저씨. 하나 창피하게 아저씨 보여드릴 거다. 괜찮지? 네, 네. 뜨거워. 네, 네. 사나를 키우면서 할머니는 엄마들이 그렇듯이 공부 걱정이 늘었다. 안 돼. 근데 이불도 안개 쓰면 좋겠구나. 사나까지 다 꼽아놨어요, 여기다. 공부 안 한다고 타박을 하시더니 할머니는 어느새 손자 자랑이시다. 진짜 상장도 있고. 상장도 있네요. 무슨 상이에요? 입성. 이건 유치원 때 받은 거예요. 최우수. 유치원 이건 최우수. 소탱이 골의 산과 강을 보며 자란 사나는 특히 그림의 소질이 있다. 아, 자랑거리. 할머니께서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할머니 오실 때 보라고. 땡땡땡. 태권도. 당당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소탱이 골의 메달리스트. 건강하고 구김살 없는 사나야말로 노부부의 자랑일 것이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언젠가 사나에게도
정든 산골을 할머니 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오리라. 그때까지 만두대장 산하 곁에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노부부가 함께할 것이다. 이봐, 이봐 팔이 작게. 한 번 더. 에이, 씨. 할머니를 놀리는 것도 잠시. 심심해진 산하가 집을 나선다. 장난치고는 꽤 진지한 산하. 할아버지의 벌통 밑에 꿀벌을 해치는 말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그런데 준다던 신호도 없이 저 혼자 기겁하고 뛰어가는 산하. 왔어요. 왜 그랬어? 재미. 여름철 나무와 풀이 많은 소탱이골에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셨다면 눈물 쏙 빠지게 혼났을 일이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택배가 왔어요. 하필로. 택배요? 네. 택배를 받으러 갔다 오신 거예요? 아이 거기다 갖다 놓 조카네 집에다 놓은 걸 가져오는 거야. 아니에요? 길이 험한 소탱이골까진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다. 이거 여기 뱀 많이 나오거든. 나와서 사람 물을 날지 뿌리면 죽어 뱀이. 그리고 말벌. 말벌 다루는 거는 안 죽고 이거래만 죽어. 저기도 땡피집이 있었는데. 그 나도 오늘 한 방 써야했잖아. 그런 건 쏘아도 그냥 딱 처음엔 나 안 쏜 줄 알았어. 물은 줄 알았어. 따끔해서. 이때 한참 있으니까 조금 아파. 툭하면 버리며 뱀이 나오는 산골에서 어린 손자를 키우는 일은 예정된 고생길이었는지 모른다.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늘 가슴 졸이며 산하를 키운 노부부.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 산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깔끔했는데 애가 점점 그 말도 안 듣고 털털해지고. 당신 손으로 손자를 거두겠다 마음먹은 할머니도 산하를 업고 소탱이골로 오던 날은 그렇게 눈물이 났었단다. 흙이 묻잖아요. 네. 그럼 어린이집 가면은 깨끗한데 흙투성이 갖다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미역국 가네요. 그래서 신발에 흙 안 묻히려고 엎어서 건너주고. 이건 두꺼워서 아주 무거워요. 어린 손자를 업고 할머니는 산길을 걷고 물을 건너 어린이집을 데리고 다녔다. 할머니의 굽은 등 위에서 산하가 자랐다. 여름 소탱이골에는 고추 농사가 한창이다. 어디가 쳤어? 고추를 수확해야 하는 7, 8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양 나르니까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요? 약이 날른다고. 예예.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도 문제지만 고추는 유난히 병충해 약하다. 여름이면 소탱이골에 올라와 고추 농사를 짓는 조카 사위도 그 밭을 지키는 할아버지도 마음이 급하다. 여기 저기까지 하고 저 밑에까지만 하면 끝나. 아휴. 오늘 안으로 약을 뿌려야 할 밭이 끝도 없다. 올려! 아! 산 위 밭까지 약을 치려면 산 밑에서부터 호수 길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큰일이야. 아, 굴이 짧다, 또. 아. 농부의 발소를 듣고 자란다는 농작물. 밤마다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뜬 눈으로 지키는 고추밭은 두 집의 일년 농사나 다름없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지금 급하잖아. 이건 하루 한 시간이라도 늦으면은 자꾸 망가지지 좋아지지가 않고. 아유, 혼나셨어요. 아, 조금 나온 걸 많이 챙기고 왔다. 아니, 또 해야지잖아. 그러니까 해나만 하지. 일을 힘들게 하잖아, 그럼. 편하게 하려고. 올라가셔야 되잖아. 그런 일. 내일 뒤 안 오면 오전에 마저 촛불을 들고. 아니, 저, 저기 와요, 남자가. 올라가셔요. 네가 살릴래? 아, 놔둘 거예요. 내가 쳐야 되니까. 아, 알았어. 끝나신 거야? 저 뭐 잘라서 내일 또 해. 75. 할아버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데까지만 살다가, 근데 단 한 가지인지 우리 손자 때문에 그놈한테 뭘 남겨줄 게 하나도 없잖아 이제. 지금 그게 걱정이야. 다른 거 뭐 걱정할 거 없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살만치 살아나서 뭐 오래 사는 것도 뭐 그렇고 그냥 갈 때 되면 간다 이걸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한편 이제 우리 손주 세 새끼를 어떻게 내가 이걸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제가 크기 전에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뭐 저건 저놈이 이제 10살인데 내가 저놈 20살 때 20살 될 때까지 내가 살갔어. 보장이 없어 이건. 살 만큼 살았다는 할아버지에게 산하는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인지 모른다. 그 저다 준 사람들. 그럼 강아지 제주 전화 줄래? 빨리. 얼마나 많이? 한 10분만, 5분만. 5분? 100번만 하면 될까? 50번인데? 5분인데? 100번은 해야 될 거야. 아, 됐어. 됐어? 끝! 손자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에겐 달콤한 휴식이지 싶다.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하는 산골의 생활. 가족을 건사하고 밭을 지키는 75세 할아버지의 하루가 길고 고단해 보인다. 오늘 비도 오는데 좀 쉬시면 안 돼요? 아이스 쉬는 거에 맨날 쉬는데 왜 일을 못 하나? 이거 봐, 양말. 나 저 우리 저 손주가 밥값을 안 해서 이렇게 다 떨어졌어. 양말 버튼 빨리 사야 돼. 나는 양말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내가 어디 가면 창피해서. 봐 이거 얼마나 불쌍해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내 통장 줘. 네 가방에 있잖아. 28,000원인가? 28,000원인데? 아니 280만원. 어휴야 부자다. 갖다 줄게. 돈은 주는 대신 병 마요. 아, 네가 할머니 꽃 사다 달라고 해요. 아 싫어, 네가 갖춰서. 너는 식성. 그동안 모아온 용돈 통장을 할아버지를 위해 선뜻 내오는 사나. 그 사람 가져라. 그런데 장난이 또 반이다. 양말 270만 아 알았어. 270만 원이네. 270. 그래 알았어. 나 좀 보여.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 몰라. 아, 아니 이거 숫자를 읽어봐봐요. 270만 원. 27,000 원이야. 아 두들 무새끼. 27,000 양말 새끼 세 그릇밖에 못 사. 그거 남정이 아줌마. 명랑 쾌활한 손자 사나가 노부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 천원 썼구만. 띵땅 뜯었지. 띵땅? 띵땅 띄었어. 뭐야? 네가. 선아야. 띵땅이 뭐야? 네가 천원 쓴 거. 아니 빨리 휴지. 선아야.
북한 가다 저놈이 뭐 우리가 말 안 하고 올 적에 이제 재롱불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지 참. 뭐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놈은 좋아하니까 어? 그거 뭐 어떻게 따라서 웃어야지. 7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으로 와야 했던 3살 손자. 잠든 사나이의 얼굴만 봐도 노부부의 가슴은 무너졌었다. 그 애틋한 마음으로 키운 아이는 구김살 없이 자라 노부부의 웃음이 됐다. 사나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기억나? 아니요. 아, 우유병 마셨는데 그럼 뭘 알아. 우유병 저거 좀 먹었었어. 우유. 그 왜 젖꼭지 달린 거 있잖아. 그거 빨아 먹었는데 뭘 알아. 고추 밥거랑에다가 큰 달아 갖다 놓고 거기도 앉혀놓고 고추 따고 그랬어요. 사나 나를 안 떨어졌어. 겨우 걸음 걸으니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키운 그 아기가 이렇게 티 없이 자랐다. 비가 더 많이 오면요 여기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수영 칠 수 있어요. 시원한 산골 물에 누운 사나. 산골 소년만의 기발한 비서법이다. 여자 어린이는 보지 마세요. 고추가 시려워요. 혀를 끌끌 차는 할머니. 안 추워? 어? 안 춥냐고? 네. 개구쟁이 손자는 누가 말릴까? 오늘도 명랑 쾌활. 산골 소년의 여름은 신나기만 하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햇빛과 푸르름이 깊어지는 소탱이골의 여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에겐 이보다 좋은 계절이 없다. 과학자라는데 미술가. 미술가. 과학자도 됐다, 미술가도 됐다 그랬잖아. 꿈이 많은 아이로 자란 손자가 대견한 할머니. 그렇게 길지 않다고 꽃을 봐. 꽃 안 그릴 거야 그러네. 그대로 가만히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안 돼요. 말도 하면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꼬마 화가 사나의 모델은 할머니. 아, 자꾸 고개를 돌려. 날파리가 막 날라들어. 빨리 해.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못 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 새끼. 빨리 해. 알았어. 할머니가 자꾸 움직이니까 늦게 한다는 거야. 아이고 지금. 움직여도 그대로 그리면 되지. 이해해봐요, 이해해봐요. 왜 이 일을 해? 그럼 이렇게 저녁 준비도 미뤄두고 할머니는 손자의 꿈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됐어? 아직 팔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손까지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손은 대충 그리면 되잖아. 손 모양대로. 할머니 주름까지 그려야 된단 말이야. 뭔 주름을 그려?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손은 정확히 못 그려요. 사나의 까다로운 작품 세계는 말 그대로 사실주의. 아까랑 똑같이 이러고 있어. 이렇게? 네. 아니 할머니 이러고 있어 봐.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어. 사나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초상화가 공개되는 순간이다. 팔이
너무 짧다. 소탱이 꼴의 산과 물을 보고 자란 산아가 언젠가 할머니의 바람처럼 꿈 많은 화가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밤이면 낡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소탱이꼴 가족. 날씨 예보 때문이다. 이번 비 예상 강우량은 경기도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20mm 온다는데 폭우로만 안 오면 괜찮아요. 밤이면 산에 올라가던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희미한 불빛보다 더 침침한 눈으로 바늘 구멍을 차고 있던 할머니. 이럴 땐 누가 뭐래도 눈 밝은 손자가 제격이다. 깼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이 밤에 웬 바느질일까? 밤이면 할아버지가 머리에 쓰던 낡은 등. 늘어난 그 끈을 줄이는 중이다. 밤늦기 전 개밥을 주러 가야 하는 할아버진 마음이 급하다. 아까는 좋은 대로 했나요? 뭐해? 사람 참나. 뭐 플러스 했는데 왜? 제가. 아 이거 지금 이게. 뭐 어떤 거 한 거야? 풀른 쪽 했는데 풀른 쪽? 이게 접어놓은 쪽? 저거요 그거 아닌가? 참 답답해 죽겠네. 모든 걸 이렇게 답답하대. 주변이 어두우니 바느질이라고 제대로 될 리 없다.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열어. 붙여요.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아이 괜찮아. 무뚝뚝한 할아버지와 말수 적은 할머니. 썰렁했던 분위기는 사나 덕분에 웃음으로 마무리된다. 다녀오세요. 낮에 팔아놓으려고 해야지. 벌레가 들었다. 죽겠어. 이쪽에. 이쪽이 저쪽. 온종일 뛰노느라 피곤했을 사나는 할머니의 간질거리는 손길이 닿자마자 눈이 반이나 감겼다. 손자 키우는 공은 없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사나를 보는 낙을 어디에 비할까. 더워 죽겠어. 네? 더우니까 다음에 파자고. 노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사나는 꿈길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주말 아침 소탱이 꼴의 하늘이 잔뜩 흐리다. 전기가 없으니 사나네 집엔 그 흔한 냉장고도 없다. 대신 양념거리를 보관하는 데는 이 장독만한 게 없단다.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매끼니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할머니. 전기가 없어 수고로운 걸로 치자면 살림을 하는 할머니일 것이다. 그전에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맛이 없어져.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음식 걱정이다. 무슨김치도 이러고 있고. 아이고. 소탱이 꼴에는 문명의 편리 대신 식수욕, 천연의 냉장고인 산골 물이 흐른다. 쉬어요. 그래도 좀 낫겠지 하고 놔두는데. 전기가 없는데 냉장고도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 심으면 버리고 맨날 그래.
물이 시원한가 봐요. 예. 그래도 쉬어요. 쉬어. 한편 학교에 가지 않는 산화는 아침부터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뭐해? 날씨 보고 있어. 할머니, 오늘 비 온대. 오늘 비 온대. 할아버지, 오늘 비 온대요. 많이 온대? 일요일 날도 오네요. 그래, 잘 됐어. 아 뭐야? 비 소식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2일.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산을 내려간다. 어디를 가는 거야? 새벽에 잠깐 비가 내렸을 뿐인데 마을로 향하는 다리 밑에는 불어난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이 길이 어저께만 해도 제가 걸어왔던 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넘치면 끊어지는 거야.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탕을 만들었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소탱이골. 그만큼 한 번 비가 내리면 물이 쉽게 불어나는 곳이다. 할아버지가 급히 챙기는 건 낡은 나룻배다. 타고 이제 뭐 볼 일도 보러 가고 또 우리 손주 녀석은 이제 또 학교 또 이거 타고 다니고 이거 없으면 큰일이야 우리. 지금이야 가뭄 때문에 소양강 물이 말라 오토바이로 다닌다지만 폭우가 내려 물이 불면 그나마도 무용지물. 그때 이 낡은 나룻배가 소탱이골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물길이 어찌 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배를 타야 할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좀 도와드릴까요? 좀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끌어올려야 돼요? 저 위로? 이 물 참으면 떠내려가 버려. 아이고. 사실 노부부만 있다면야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하를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농부로선 반갑지만 학부모가 된 할아버지에겐 이 비가 달갑지 않다. 한편 올여름 마지막 국분자를 딴 할머니 사슴벌레의 먹이다. 먹으란 말이야. 예? 우와 됐다. 아 그만. 다리 부러진 거 얘가 제일 많이 먹었어. 언니가 다리 부러지네? 응 여기 다리 부러졌어. 어디? 앞다리 여기 부러졌어. 아이고. 우치고. 비가 날린다 야마. 소탱이골에 비가 내린다. 여기서 비가 도우면 아까 그 봤던 그 거기가 길이 완전 끊기는 건가요? 끊겨지죠. 차는 못 다니죠. 몇 년 전 큰 비가 내려 일주일이나 고립됐었다는 가족. 할아버지가 긴장한다. 어디 가시게요? 물 좀 다리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보고 와야지. 한 번 물이 불어나 다리가 끊기면 소탱이골은 꼼짝없이 육지 속의 섬이 되고 만다. 할머니, 사슴벌레 어떻게 가져가? 사슴벌레? 응. 나한테 여기다? 응. 죽지도 못해.
응? 이대로 비가 더 내린다면 한시밭비 산을 내려가야 한다. 물길을 보러 갔던 할아버지가 급히 돌아왔다. 물이 많이 죽었어. 오늘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제 내일 학교 가려면 오늘 물 얼마나 늘을지 다리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다리가 끊어지면 두 개가 다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가. 학교에 가야 하는 산하 때문에라도 더 이상은 산에 머물 수가 없다. 산하야, 학교 가니? 그럼 어디가? 도망가요. 신안이 뭐야? 다리가 끊어질까 봐 도망가는 거야? 아니, 걸어가면 되잖아. 이 빡 보는 거 진짜. 그래서 입으로 뱀정어 들어가면 뱀정 하나 잡아다 두고 가면 되잖아.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는 산하에게만 찾아온 위기가 아니었다. 아니, 가서 빠질 건 없어? 예, 빠질 건 없어. 만약 이대로 길이 끊긴다면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 제작진도 소탱이골은 내려가야 한다. 아니, 됐어. 뒤에다 싣고. 그 실패 사람 못 타. 그래. 내릴까요? 타고 와. 저 차 다 타고. 이게 늦어서 이게 지금 1분 1초, 1초가 돼. 급한 거야, 그래. 아랫마을까지는 두 개의 물길이 있다.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변했을지. 빗방울이 굵어질수록 다급해진다. 세렉스 타고 와. 얘 먼저 내려가세요. 빗속을 뚫고 산을 내려가는 가족. 이들은 과연 소탱이골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볼까요? 그건 가야 된다니 다 우리 아까지 찰 텐데. 산하가 없으니까 심심하긴 해. 5시 버스 몇 개 있는데?